세월호 침몰 사고로 실의에 빠진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한 손길이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천에서는 화훼 농민들이 꽃 바자회를 마련했습니다. 이재문 기자입니다.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꽃들이 판매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향긋한 꽃내음이 가득한 가운데 예쁜 꽃을 고르는 소비자들의 발길이 줄을 잇습니다. 특히 이번 바자회를 통해 모아진 성금은 세월호 침몰 사고로 아픔을 겪고 있는 유가족을 위해 쓰인다는 소식에 예년보다 더 호응이 좋습니다. 우선 꽃 보니까 예쁘고 좋고 또 그렇게 좀 도움으로 한다니까 더 마음이 가네요. 마음 아픈데 뭐 글쎄 또 도와주는 조금이라도 도와주는 그 입장에서 작은 거니까 좀 기억을 하면서 좀 키워야 될것 같아요. 정해진 가격에 돈을 내는 소비자보다 더 많은 돈을 지불하는 손님이 많습니다. 잔돈을 받지 않는 시민들을 어렵지 않게 볼수 있습니다. 우리 농사 짓는 분들이 꽃을 다 그냥 공짜로 기부한 거예요. 이거 기부해가지고 그분들이 안 가, 거스름돈 안 가져가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러니까 여기 세월에 동참하시는 거죠. 과천 화훼협회는 전국적인 모금 활동에 부담을 느낀다는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의 소식을 접하고 그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도움을 줄 계획입니다. 그분들이 위해서 쓰여지던 또 아니면은 또 달리 불우이웃에 의해서 쓰여지던 상관은 없죠. 근데 우선 우리 회원들은 꽃을 내놓을 때 그분들을 위해서 내놨던 것은 사실이에요. 21년째를 맞은 과천의 꽃 바자회.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열리던 바자회가 올해는 이웃한 도시의 시민들을 위로하는 자리로 의미를 더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재문입니다.